mask on, the mask on, mask on, Percocet.검사와 중성화 수술을 끝내고 축하벌의 새 식구가 될 이 녀석. 요 녀석 지난번 트럭 위 뜬장. 녀석들 구조할 때 제일 경계심 많던 녀석. 저의 식구가 된 명구 뜬장을 떠나 마당에서 모습이 훨씬 예쁩니다. 명구를 포함 나머지 녀석들은 전원 구조 후 새 입양자를 만났지만 유독 경계가 심하고 입주해가 밤새 짖는 통에 안락사 위기였던 요 녀석. 보호소에서 이곳 축하바르에 도착. 아, 이쪽으로 하겠습니다. 야, 손 내밀어. 손가락 나간다. 얘가 그때 그 뜬장에 있던 애들 중에 한 마리죠. 형! 묶어놓고 뺄까요? 끈을. 괜찮아요. 잘 나와. 자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요? 이게 그때 구조됐던 다른 애들은 다 입양 가고. 명구, 니는 야랑 안면 있지 않나? 야, 일단 같이 뜬장. 같은 뜬장 출신, 반갑게 꼬리 흔들어주는 명구, 호기심에 냄새 맡는 성격 좋은 삼돌. 슬슬 캔넬에서 나올 준비하려는 찰나, 응원하러 달려오는 축하바로 선배들. 어퓨 아워 라떼르. 캔넬에서 나온 녀석, 요 녀석 이름은 시저로 지었습니다. 물릴까봐 거리 두는 유도인 1. 사실은 괜찮다고 안심시키려 급 다가가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몇 시간 뒤 다가가면 심하게 겁을 내는 시저. 작은 움직임에도 깜짝 놀라고. 해 떨어지면 심하게 지저대는데 대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하루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워졌으면 하네요.